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를 식혀주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오늘 오전부터 내일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 지역 30에서 80mm 가량인데요. 다만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서해안과 북부 내륙 지역은 최고 120mm 이상이나 예보가 돼 있습니다. 특히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호우에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벽 사이에는 담양과 장성, 함평과 영광, 그리고 신안이 5개 지역에 호우특보도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북쪽부터 짙은 비구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전부터는 본격적인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광 27도, 광주 26도, 담양 24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와 비슷한 기온이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 정도 낮아지겠습니다. 영광 28도, 장성과 담양 27도, 광주 29도가 예상됩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비교적 잔잔한 편인데요. 다만 해상에서도 안개가 끼고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새벽 사이 비는 더 강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는 내일 오후 무렵부터 점차 그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